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나뉘어 있던 시절인데요. 북왕국에서는 여호람 왕, 남왕국에서는 여호사밧 왕이 있었던 시절입니다. 둘을 대조하고 있는데요. 북왕국 이스라엘의 신하국가였던 모압이란 나라가 반란을 일으켰어요. 이스라엘로부터. 그래서 그 반란을 응징하려고 여호람 왕이 여호사밧 왕까지 합류시켰고 에돔 왕까지 합류시켜서 모압 나라를 응징하는 사건이 오늘 본문 열왕기하 3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거기에 여호람, 여호사밧이 대조해서 나오는데요. 여호람은 선 쪽으로 기울어진 애매모호한 악. 그러니까 완전히 악하다. 이건 아니고 선 쪽으로 기울어진 애매모호한 악이다. 왜냐하면 열왕기를 보면 북왕국 왕들은 다 부정적인 평가를 받았어요. 그런데 여호람 왕은 왕하 3장 2절을 보니까 그는 그의 부모와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으니 아합 아들이거든요. 그가 그의 아버지가 만든 바알 주상을 없이 하였습니다. 바알 주상을 없이 했다라는 것은 북왕국에서는 독특한 행동이에요. 이런 왕이 거의 없을 정도로. 그러니까 그런 건 잘한 겁니다. 그렇지만은 아직 완전히 악으로부터 벗어나지는 못했던 왕. 그런데 여호람이 이런 위기 순간에 불신앙이 드러나요. 급하게 삼국 연합군을 형성했는데 모압과 전쟁도 치르기 전에 출정하다가 7일 만에 물이 다 떨어져요. 광야에서. 이거는 전쟁 치르기 전에 우리 망했네. 이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때 여호람은 그때 뭐라고 말하냐면 야훼께서 새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는도다. 아주 툭 튀어나왔어요. 원망부터 합니다. 전략을 잘못 짠 것은 자신인데 야훼에게 책임을 돌리고 있습니다. 죄인된 인간은 항상 자기 잘못을 하나님께 탓할 때가 종종 있는데 여호람의 모습에서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됩니다. 여호람의 불신앙이 순간 드러나는 겁니다. 여호사밧은 어땠는가? 여호사밧은 합류를 원하자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바로 그냥 동맹군에 합류했어요. 과거의 신중함을 잃어버렸습니다. 아주 경솔하게 행동합니다. 그런데 위기에 만나자 동일한 위기 속에서 여호람은 불신앙을 표현했는데 여호사밧은 이때 하나님을 찾아요. 요게 달라요. 선지자가 없느냐? 라고 선지자를 찾습니다. 위기의 순간에는 속사람이 밖으로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탓하는 사람과 하나님을 찾는 사람으로 나뉘게 돼요. 결국에 여호사밧은 이때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알아보게 됩니다. 엘리사를 인정하게 되고 엘리사를 믿어요. 그래서 여호사밧이 여호람 왕과 에돔 왕을 설득해서 감히 왕 세 명이 엘리사를 찾아가요. 찾아가서 엘리사에게 자문을 구합니다. 그때 엘리사가 여호사밧을 보고 돌파구를 마련해 주는데 엘리사는 여호람 왕을 보고는 당신을 보고는 내가 도와줄 마음이 없어. 당신의 아버지가 우리 스승인 엘리야에게 어떻게 행했는가 다 알지 않소. 당신은 보기 싫소. 그러나 여호사밧 덕분에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 보겠소. 라고 여호사밧 덕분에 하나님께 기도했고요. 그들의 문제를 알려줘요. 그래서 예언자의 말대로 계곡에다가 땅을 파가지고 거기서 계곡에서 물이 솟구칩니다. 그래서 그들의 기근의 문제를 해결해 줬어요. 그리고는 모압에게 대해서 승리할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과연 이것이 효력을 발생했고 그래서 여호사밧, 여호람, 에돔 연합군이 모압 왕을 제지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것이 완전한 승리가 아니고 부분적인 승리로 끝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기적적으로 식수를 확보했습니다. 모압 군대를 궁지에 몰아넣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순간 수도를 함락시켜야 되는데 수도 함락에는 실패했어요. 결국 모압은 전투에서는 패배했지만 그래도 독립을 유지했고 더 이상 조공을 바치지 않게 된 거죠. 그러니까 북왕국은 실패한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여호람에게
모압을 완벽하게 물리치지 못한 책임이 있을 것으로 성서학자들은 해석하고 있습니다. 삼국연합군이 성공하지 못했던 것은 이스라엘 왕 여호람의 믿지 않는 태도. 이게 두 번 반복돼요. 두 번이나. 지금 기근을 만났을 때 한 번 불평이 나왔고, 그 다음에 여호사밧이 엘리사를 인정했을 때, 그때 여호람이 엘리사에게 쏴붙여요. 똑같은 말합니다. 야훼께서 삼국왕을 물리치려고 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요. 전혀 하나님의 사람을 보고도 믿음이 발동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호사밧의 신앙으로 부분적으로나마 승리를 장식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1차적인 승리를 주었지만 최종적인 승리는 거두어 가셨어요. 여호람은 다 이겼다고 생각하는 순간 절망의 패배를 당하고 말아요. 결정적인 순간에 빛을 발하는 여호사밧의 신앙은 과연 어디서 온 걸까? 평소 하나님 앞에서 정직을 행하는 삶이었다라는 게 다행히 왕상 22장 43절에 나와요. 앞선 장이죠. 거기에 보면은 여호사밧 왕은 평소 하나님 앞에서 정직을 행하는 삶이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왕상 15장 11절에 또 하나 나오는데 마음을 기울여 하나님을 찾은 사람이었어요. 제가 성경에서 이번에 여호사밧 왕을 다시 한번 찾아봤는데 요 두 가지가 여호람에게 없는 겁니다. 그래서 평소 하나님 앞에서 늘 정직을 행하는 삶을 살아냈고 늘 마음을 기울여 하나님을 찾던 사람. 한마디로 말하면 평소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며 살았던 거죠. 일상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며 사는 것. 어려운 일 만날 때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일상의 습관이 영성이에요. 습관적으로 하나님의 눈을 바라보는 것. 우린 여호사밧에게서 배우게 됩니다. 기도합니다. 자연과 역사를 통치하신 하나님, 어려운 일 당할 때마다 하나님을 찾는 습관이 우리 몸에 충분히 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여호람을 포함해서 이 연합군에게 승리를 주신 이유가 뭘지, 그리고 그럼에도 완전한 승리가 되지 못한 원인은 여호사밧에게 있나요? 아니면 여호람에게 있나요? 목사님. 승리를 준 것은 여호사밧에게 있고 완전한 승리를 주지 않은 것은 여호람에게 있어요. 이게요. 네, 그럼 좀 이해가 될 텐데 제가 그 이번에 그 여호람과 여호사밧에 대한 그 공부를 다시 한번 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 본문이 놓여 있는 자리가 과연 주인공이 여호람하고 여호사밧일까? 반짝 등장한 엘리사일까? 그 본문이 그러네요. 엘리사가 주인공이에요. 그러네요. 예, 엘리사가. 왜냐하면 앞뒤도 다 그랬죠. 그렇죠. 네. 그 열왕기상 17장부터 열왕기하 1장까지가 엘리야 이야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 다음에 열왕기하 2장부터 13장까지가 엘리사 이야기예요. 그래서 원래 열왕기를 보면 북왕국에 아무개 왕이 있었다, 무슨 일 했다, 또 죽었다. 그때 유다 왕이 누구였다? 어떤 일을 했다? 죽었다. 또 그 당시 왕이 북왕국 누구였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왕상 17장에 엘리야가 등장해요. 그리고 왕하 13장까지 엘리야, 엘리사 이야기예요. 그러네요. 갑자기. 그렇죠. 갑자기. 쑥 들어가요. 그 다음에 이제부터는 왕은 그 아랫사람들이에요. 엘리야, 엘리사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의 소재가 돼요. 그러니까 소재가 되는 게 오늘의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포인트는 이게 엘리사인데 우리 그 안에서 여호람과 여호사밧에게 초점을 맞춘 거예요. 물론 틀린 건 아니죠. 우리 관심사대로 읽는 거니까. 그렇게 되면 오늘 본문의 원래 의도는 그 열왕기하 2장 19절 이하에 보면은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승계를 받고 난 다음에 나쁜 물을 고쳐주는 사건이 나와요. 물을 고쳐요. 그렇죠? 물을 고친 사건이 나고 물을 정복한 엘리사예요. 메시지가. 그 다음에 3장에서 물을 다스리는 엘리사예요. 전쟁이 일어났는데 물이 중단됐잖아요. 중요합니다. 그때 엘리사가 등장해가지고 기도해가지고 계곡을 파라. 이래가지고 폭풍이 내려가지고 물이 다 채워져요. 이게 뭐냐면 물을 정복하고 두 번째는 물을 다스리기도 한다. 그러니까 이것은 자연적인 문제. 물뿐만 아니라 또한 전쟁의 승리까지 말해줘요. 역사적인 문제까지도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다. 이게 원래 메시지예요. 메시지고
여호사밧, 여호람은 그냥 샘플, 맛보기로 이렇게 보여준 거죠. 성경은 상당히 독특해요. 선지자가 주인공이 되고 왕이 조연이 되는 거예요. 조연이네요. 예, 조연이에요. 근데 조연이 되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원래 본류는 그렇다. 근데 조연에게 좀 주목해보자 라고 한다면 그 당시에 1차적인 승리는 좋았습니다. 그러나 최종적인 승리는 거두지 못했어요. 최종적인 승리는 그 모압이 반역했을 때 다시 억누르고 조공을 받아야 돼요. 근데 완전히 굴복시키지 못했어요. 그래서 조공도 더 이상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부분적인 승리예요. 부분적인 승리. 그러나 그나마 일부의 승리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여호사밧 덕분이에요. 여호사밧이 엘리사를 찾았고 찾아갑시다 그래서 세 왕이 가서 그분에게 자문을 구했고 근데 엘리사가 여호람을 보자마자 쏴붙이거든요. 당신의 부친 선지자들과 당신의 모친 선지자들에게 물어봐. 왜 나한테 왔어? 그런 얘기죠. 당신의 부친 선지자들은 거짓 선지자. 한 400명 되는 그런 국가의 녹을 먹고 있으면서 왕이 필요한 말을 해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한테 물어봐. 근데 당신 어머니 선지자들도 있잖아. 바알과 이사라 아세발 선지자들 있잖아. 거기에 물어봐라 그런 거예요. 근데 이때도 여호람은 생각을 굽히지 않아요. 그래서 엘리사가 유다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봄이 아니면 난 당신과 상종도 하지 않았을 거예요. 하면서 이 맥락을 보면 부분적인 승리나마 허락한 것은 여호사밧 덕분. 완벽한 승리를 거두지 못한 것은 여호람 때문.